영화 왕의 남자, 식을 줄 모르는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데요. 지난주에 개봉했던 영화 음란선생의 예매율 1위 자리를 내줬던 왕의 남자가 이번 주 다시 주말 예매율 정상을 탈환했다는 소식입니다. 인터넷 예매 사이트인 맥스무비와 인터파크의 주말 예매율 집계에서 왕의 남자는 각각 54.5%와 36.9%의 점유율을 보이며 파죽지세의 흥행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개봉 5주 만에 100만 관객을 가뿐히 돌파한 음란선생은 인터파크의 집계에서 약 25%의 예매 점유율을 보이며 2위를 차지했는데요. 한편 3일절에 개봉하는 외화 두 편도 관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제78회 아카데미상 8개 부문의 후보로 올라있는 이안 감독의 영화 브로크백 마운틴은 맥스무비와 인터파크에서 모두 3위에 오르는가 하면 두 명의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커플 파괴담을 그린 포복절도 코미디 영화 웨딩 크래셔는 맥스무비 집계에서 브로크백 마운틴에 이어 4위를 기록했습니다. 이 밖에도 한국 코미디 영화 구세주와 흡혈형사 나도열은 각종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 예매율 10위권 안에서 꾸준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